준수 씨는 야외 촬영 말이야. 선지도 어때? 갯벌에서 낙지 잡는 모습. 그림 좋을 것 같은데? 어? 선지도 너무 멀지 않아요? 가까운 갯벌도 있잖아요. 선지도가 그림이 훨씬 좋지. 어? 은비 작가가 어촌 계장님한테 연락해서 촬영 협조 구하고 울 때도 좀 알아봐봐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신 작가, 준수 씨한테 지방 촬영 가능한 날짜 받았어? 아니요. 아니 그걸 아직도 연락 안 하면 어떡해? 메뉴 체크도 은비 작가 시키고. 신 작가, 준수 씨랑 뭐 싸우기라도 했어? 아니면 내외해? 내외는 무슨... 지금 전화해봐. 내 눈앞에서 당장 해. 빨리! 알았어요. 엄마? 지금 네 회사 카페에 와 있어. 잠깐 나와봐. 지금요? 그 남자 연락처 줘. 네? 그건 왜요? 왜긴. 내가 가서 직접 좀 따져야겠어. 실수는 같이 했는데 책임 못 지겠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돼? 미급한 자식. 엄마가 가서 따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인간이에요. 제가 해결할게요.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인데. 그래서 성인인데 그렇게 칠칠칠 못한 실수를 했어? 엄마 속상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엄마가 그 남자 찾아가면 제 꼴만 우스워지고 비참해져요. 이미 둘 다 합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. 무슨 합의? 너만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는 게 무슨 합의야? 얼른 연락처 줘. 엄마, 제발. 이 바보야. 지금 제일 힘든 건 넌데 네가 왜 그 남자를 감싸고 돌아?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히고 속이 뒤집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. 어느 엄마가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을 그냥 가만둬. 내가 너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. 아니에요, 엄마. 아, 죄송해요. 제가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. 가서 욕이라도 실컷 해줘야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아. 나 그냥은 못 넘어가. 빨리 그 남자 연락처 줘. 엄마, 저 이 일 제 인생에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요.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.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래요. 그러니까 엄마,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. 아무리 그래도 저 회의하다 말고 나왔어요. 들어가 볼게요. 조심히 가세요. 아리야,